네, 안녕하세요.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그동안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상담 과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이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앉으시죠. 성형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?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런 뱃살과 지방과 관련해서 제가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탈출을 하고자 제가 좀 용기를 내어서 찾아왔습니다. 언제부터 살이 찌셨어요? 원장님, 제가요, 저도 있고 제 친구도 있어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정말 많이 닮았다고. 정말 많이 닮았다. 네. 지금은 그분이 얼마쯤 됐을까요? 그 친구가 아마 본인은 한 55kg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비슷하게 닮으셨으면 조금 더 나가실 것 같긴 한데. 아,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다 친구분 얘기죠? 그렇죠.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? 네, 결혼했고요. 14살짜리 남아도 있습니다. 한 명? 네. 혹시 그 임신하셨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? 한 65kg 정도 되었고요. 그러니까 몇 �로 정도 불었어요? 이게? 한 18kg 정도 불었습니다. 이야, 이 몸무게도 사실 중요한데 그 정확하게 이 측정을 하려면 본인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. 그 친구가 일이 있어서 못 와서. 근데 제가 거의 좀 비슷해요. 거의 그 비슷해서. 친구랑. 그래서 제가 대신하고. 그래요. 그 친구한테 제가 알려줘도 될까요? 그러면은 지금부터 초음파로 친구분 살을 대신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방이에요. 여기 2cm가 넘어요. 여기까지. 근데 제 친구가요. 친구가.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. 네. 그 제 친구가 사실은 제 수술이에요. 그래서 어쩐지. 제 수술이 가능한지도 좀 물어보라고 했고, 그 친구가 원하는 건 부부의 세계 여다경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. 부부의 세계 여다경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. 예, 네, 그것도 가능한지 꼭 물어보라고 여다경. 그러더라고요. 그럼요. 그럼요. 그럴까요? 그럼요.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기뻐요.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시면 원하시는 몸매가 나올 것 같아요. 정말요? 특히 팔도 재봤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두께를 재보고 이렇게 해서 두께를 재봤잖아요. 네네. 실제 지방 두께랑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처지는지를 두 번을 동시에 본 거예요. 근데 탄력이 굉장히 좋으세요. 아마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, 그래서 아마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그 탄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흡입이 된 만큼 피부가 딱 달라붙을 것 같아요.